드라이기, 비교 리뷰 영상 다이슨의 듀 에어랩, 그리고 샤크의 플렉스타일, 각각 제품의 가격, 특징, 배럴, 모발의 특성마다 추천을 해보려고 하고요. 다이슨 에어랩이랑 샤크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물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헤어드라이기 비교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N년째 정말 꾸준히 애정하고 잘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업을 했던 게 다이슨이죠. 다이슨은 제가 전 제품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슈퍼소닉, 에어랩, 구형 버전, 신형 버전 둘 다 구매해서 쓰고 있고요. 기존 구형의 스트레이트너, 신형의 스트레이트너까지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꾸준히 영상에서 소개도 하고 영업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꿀팁까지도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에 다이슨 에어랩이랑 비교 대상군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샤크 제품을 제가 구매해서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기존에 잘 사용을 했었던 다이슨의 듀 에어랩 그리고 샤크의 플렉스타일, 제가 이 두 제품을 전부 구매해서 써보고 있기 때문에 각각 제품의 가격, 특징, 배럴, 모발의 특성마다 추천을 해보려고 하고요. 각 제품의 장단점까지도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다이슨 에어랩이랑 샤크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다이슨의 에어랩은 두 가지 버전으로 있어요. 구형 버전은 배럴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각 배럴마다 끼워서 사용하는 게 있었고, 작년쯤인가 출시됐었던 이 신형 버전은 배럴의 방향만 바꿔서 웨이브를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가격은 지금 공홈 기준으로 67만 9천원, 약 60만 원 후반대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샤크의 플렉스타일도 제가 구매를 했었고 멀티 고데기로 배럴이 전부 다 있는 걸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쿠팡 기준으로 38만 5,160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샤크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약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 신중하게 골라야 되겠죠. 다이슨 에어랩은 본체에 코안다 스무딩 드라이어, 30mm 에어랩 롱 배럴, 40mm 에어랩 롱 배럴,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 하드 스무딩 브러쉬, 라운드 볼륨 브러쉬의 보강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샤크의 플렉스타일은 드라이기에 오토랩 컬러라고 다이슨 기준으로 롱 배럴로 속하는 배럴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라운드 브러쉬, 패들 브러쉬, 컬 디퓨저, 스타일링 컨센트레이터로 드라이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럴이 들어가 있어요. 두 제품 다 비슷한 구성이긴 한데요. 가장 큰 차이점을 저한테 물어본다면 아무래도 이 자주 쓰는 롱 배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세기. 어떤 게 더 셀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다이슨 에어랩 기준으로 모발을 말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9분에서 10분까지 걸렸고요. 샤크로 머리를 말리니까 7분대에서 끝났어요. 더 모발은 빠르게 말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슈퍼소닉이 100%의 출력량을 낸다면 다이슨의 에어랩은 슈퍼소닉 대비 한 70% 정도의 출력량을 낸다고 해요. 그러면 샤크가 이 중간에 오게 되겠죠. 출력량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차이점은요, 온도예요. 다이슨 에어랩은 모발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온도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초당 13번인가 1분당 13번 정도 온도 체크를 하다 보니까 꾸준히 온도를 유지하는 게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온도 자체가 완전 뜨겁거나 완전 핫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 샤크는 기존에 우리가 쓰는 그 JMW의 그 뜨거운 온도 바람 있죠? 그 온도 바람처럼 온도 자체가 조금 높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마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출력량 자체도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빨리 마르지만 모발이 상할 수 있는 단점은 체크해야 된다가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슈퍼소닉이랑 에어랩 둘 다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출력량 자체로 봤을 때, 온도로 봤을 때는 샤크 하나만 구매해도 충분할 것 같긴 해요. 드라이기랑 스타일러 역할 둘 다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꽤 만족스럽긴 했었거든요. 지금부터는 툴로 하나씩 비교를 해볼게요. 다이슨 에어랩도 드라이기 역할이 가능하고 샤크도 드라이기 역할이 가능하고 하거든요. 다이슨부터 얘기를 해보면 토출구에서 바람이 나와서 모발을 말려줄 수 있고요. 토출구를 돌려가지고 딸깍 소리가 나면 모발을 정리해줄 수 있는, 잔머리를 정리해줄 수 있는 배럴로도 듀얼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 점은 저도 마음에 들었고, 모발 자체가 퐁실퐁실 날아다니거나 약간의 반곱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배럴을 정말 잘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샤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있는 잠금 장치를 눌러서 드라이기처럼 휘어
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JMW 드라이기처럼 슈퍼소닉 드라이기처럼 모발을 말릴 수도 있고 토출구를 좁혀서 세심하게도 쓸 수 있고 제가 써보니까 그냥 이 상태로 말려도 되더라고요. 배럴 없이 그냥 말렸을 때 조금 더 잘 말려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제품 자체의 편리성은 둘 다 비슷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본다면 나는 모발에 잔머리 정리까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다이슨, 그냥 난 드라이기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샤크를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둘 다 비슷한 배럴이 있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랑 패들 브러쉬의 차이점이고요. 두 제품 다 모발을 빗어서 말려주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모발에 약간의 볼륨감을 주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저는 기존에 이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로 모발에 볼륨 주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저의 리뷰 기준으로는 다이슨이 조금 더 편하긴 했었어요. 패들 브러쉬에서 공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고르게 빗는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브러쉬가 조금 까슬까슬하고 덜컹덜컹 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가 훨씬 더 만족스럽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발이 얇으신 분들이라면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를 추천드리고 모발이 기존에 조금 단단하신 분들, 굵으신 분들이라면 샤크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배럴은 잔머리를 정리하는 배럴인데 제가 이 배럴은 여러 가지 좀 써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무겁고 그래서 그런지 이 배럴은 쓸 일이 많이 없어서 조금 처박아 두는 용도가 되더라고요. 잔머리를 정리해주는 이 컬 디퓨저의 활용도는 조금 낮은 편이기는 했었어요. 굳이 이거를 넣었어야 했나? 라는 느낌은 들어서 저한테는 조금 쏘쏘인 느낌이었고요. 지금부터 몰랑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웨이브를 넣을 수 있는 배럴이잖아요. 제가 배럴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드릴게요. 저는 40mm 배럴, 30mm 일반 배럴, 40mm 롱 배럴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활용도가 높냐면 저는 일반 40mm 배럴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롱 배럴이 확실히 더 길기는 하지만 모발 자체를 말아주기에는 그냥 이 일반 40mm 배럴도 충분하긴 해요. 출력량은 똑같은데 더 많은 모발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잘 말리지도 않고 약간 중간중간 풀리는 경우가 살짝씩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같은 출력량으로 봤을 때 그냥 조금 더 내가 말아주지 뭐라는 생각에 일반적인 40mm 배럴을 조금 더 잘 쓰기는 해요. 그러면 샤크의 배럴이랑 비교를 해보면 샤크의 배럴은요 일반 40mm 배럴과 롱 배럴 그 어디에 중간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굵기나 길이 자체는요 샤크가 훨씬 더 만족스러웠어요. 샤크로 말아주니까 내가 불편하게 느꼈었던 롱배럴의 장단점, 내가 일반 배럴을 썼을 때 장단점을 이 샤크의 배럴이 다 케어해주는 느낌? 모발도 짱짱하게 말리고 컬도 짱짱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배럴 자체만 봤을 때는 저는 샤크가 훨씬 더 마음에 들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장단점을 얘기를 해보면 샤크는요 배럴이 두 개예요. 기존의 구형 버전의 에어랩처럼 배럴마다 바꿔줘야 되다 보니까 요 점에서는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딸깍딸깍하는 배럴 자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 끼는 게 귀찮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선택할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는 굵기도 다양해야 되고 일반 배럴, 롱 배럴 진짜 다양하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에어랩을 추천을 드리고 나는 그냥 하나로 끝내고 싶다. 간편하게 그냥 잘 말리는 게 좋다. 저는 샤크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럴별로 짧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각각 제품에 대해서 제가 장단점을 정리를 해볼게요. 다이슨 에어랩은 기존의 슈퍼소닉 있으신 분들이 하나 더 구매하기 추천. 나는 각각 배럴의 사용도를 극대화시키고 싶다. 30mm 배럴, 40mm 배럴, 일반 배럴, 롱 배럴 등등 다양하게 쓰고 싶다. 온도 자체가 너무 올라가서 모발이 손상이 고민된다라고 한다면 다이슨 에어랩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단, 가격이 조금 비싼 점과 모발을 말려주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 보니까 슈퍼소닉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헤어드라이 기기고요. 샤크 제품도 비교를 해보면 드라이기랑 스타일러 제품 모두 다 나는 하나로 끝내고 싶다. 다이슨 에어랩에 배럴이 많은 게 나는 조금 불편했다라고 한다면 추천. 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샤크 추천드리고 싶고요. 단점으로는 온도가 높아서 모발 손상이 걱정되시는 분들, 기존의 스타일링을 다양하게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샤크가 너무 단조롭게 느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몰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다이슨 에어랩이랑 샤크를 알차게 비교를 해봤고요. 저는 사실 이 리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 나는 리뷰를 하고 둘 중에 하나는 당근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쓰다 보니까 두 제품의 각각 또 매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뭘 당근을 보내야 될지 아직까지 결정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두 제품 다 써본 몰랑이 분들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가의 제품 구매하기 전에 제 리뷰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